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4월 22일자 기사인데요. 조국 윤 음주자재 유튜브 시청 중단 김여사 인맥 정리 10가지 요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SNS에 윤 향한 10가지 요구사항 자기도 SNS를 하면서 윤 대통령한테는 유튜브 시청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 자기도 이거 아주 즐기하면서 윤 거부권 행사 8개법 수용 등이라는 주제예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10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8가지 법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음주자재와 무속인 주 유튜브의 방송 시청 중단 등도 주문했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방송 시청을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걸 주문했네요. 극우 유튜버, 무속인, 음주자재 이런 것들 방송 시청도 중단하라 그렇게. 대통령 사생활 너무 깊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뭐 음주자재나 무속인 이런 것들은 옳은 말 했네요. 그런 건.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올린 글에서 10가지 요구사항을 나열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발시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음주자재 윤 대통령 및 김여사 천공 무속인 극우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으로 요청했다 했습니다. 끝으로 용산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와 김여사의 인맥 정리도 필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보기에는 이제 뭐 그 좀 너무 사생활 깊이 한 것도 있고 유튜브나 요즘 TV 시청보다 유튜브라든지 뭐 SNS 방송들을 많이 인터넷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마당에 자기도 하면서 대통령한테 보지 말라는 것은 그건 너무 사생활을 깊이 관여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조국의 말에 들어볼 만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너무 대통령의 사생활까지 깊이 제어하려는 것 같은 부분도 보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이태원 같은 경우 천안함이나 이태원은 그게 뭐 Y 기업이 정신조정 자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정신조정 자살 극인데 그것을 정치권에서는 뭐 천안함은 국민당이 더민주를 공격할 때 쓰고 또 이태원법은 이게 더민주가 또 이게 국민의힘당을 갖다 공격할 때 쓰고 정부를 공격할 때 썼는데 그것은 정부와 관계 없어요. Y 기업을 둘이 여야가 합심해서 잡아야 돼요. 낙동강 상류에서 독극물 카듐 30배 기준치 30배를 갖다 흘려서 구미 대구 부산 시민의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Y 기업을 잡아 넣어야지. 서로가 그 천안함 사건이나 이번에 파주에 4명의 살인 남녀 2명씩 4명의 살인 사건이나 이 이태원이나 천안함이 다 Y 기업 짓이에요. 안동댐에 물만
장마철이나 폭우만 내리면은 그거 넘쳐가지고 그 위에서 내려오니까 고기들이 다 배를 까디집고 다 죽는데 안동 시민들은 자기 그 안동 때문에 거대한 수량 풍부한 걸 놔두고 다른 데서 끌어다 먹잖아요. 그 카디움 30배가 저기 기준치를 넘치는 걸그 안동 저 시에서는 그걸 안 먹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구미나 대구나 부산 시민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맨날 솜방망이 식으로 뭐돈 먹고 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이게. 그리고 지금 이런 뭐 강원도 펜션 14명 죽인 살인 사건이라든지 정신조종 유튜브를 다 통해서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번에 파주도 지금 저 경찰 능력으로는 안 돼, 이게. 정신조종이고 강동구 아파트 5명 투신 자살 시키고 그다음 2명의 심리학과 남녀 조교 다 죽었잖아요. 완전 범죄를 하니까 공소권 없다라고 이번에도 지금 그만두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저 정신조장하고 아 너무 치밀해서 경찰과 검찰이 당해낼 방법이 없어. 아예 기업의 이 정신조종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 첨단 저기 기계를 통해서 전파를 갖다 쏘아서 사람 정신을 조종하고 이런 것들은 여야가 잡아야지 서로 그 범인은 내버려두고 여당 야당 서로 공격해봤자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조국의 말을 들어보면은 뭐 이제 그런 이태원 사건은 그 윤정부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사건이죠. 저기 개인적으로 조국을 비롯한 이재명 한동훈 모두 법대 출신이고, 조국, 이재명, 한동훈, 법대 출신이고, 법을 전공했으며,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모두 법대 출신이에요. 그건 좀 너무 편파적으로 우리나라 그 전직 대통령들이 군 출신, 구태타 일으킨 군 출신 아니면은 법 출신들이 수두룩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이런 것을 맥락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전직 대통령이 다 구속당하고, 이것은 전례 없는 우리나라만 특별한 기현상이에요. 아, 그 너무 법적인 그 인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조국이나 이재명이도 지금 또 법관 출신이잖아요. 법대 출신들.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역대 전직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구속당하는 관례가 빚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역은 또 경남이 전직 대통령이 지역이 경남이 3명이고 경북이 5명이고 그 8명이 대통령이 경남북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군 쿠데타 출신 뭐어두 명에다가 뭐 서로 갖다 구속시키고 했죠. 전남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분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8명이 경남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역대 대통령은 군인이나 법관 출신이 아닌 분은 몇명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대통령은 군인이거나 법대 출신을 좀 지향하고 또 경상도 출신이 아닌 소외된 지역에 강원도나 충청도나 뭐 전라북도나 서울이나 이렇게 그동안에 소외됐던 그 다른 지역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나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조국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들을 만한 부분도 있어요. 천공 이야기라든지 좀 술을 좀안 마시는 거라든지. 그러나 이제 대통령 영부인을 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무슨 뭐 하겠다 이런 짓거리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뭐 저기 저 외교관 뭔 법도 있는데. 뭐 치외법권이라든지 그이 국회의원도 있는데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도중에 그 저기 저 영부인을 갖다가 뭐 특혜시키고 그러면 정말 국익을 위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해외에 나가면 그게 좋겠어요. 그게 나라 꼴이. 뭐 대통령 뭐 영부인들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 치고 도마에다 얹어놓고 야당들이 도마질을 하고 난도질을 하는데 그게 국익에 좋냐 이거예요.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4월 22일자 기사로 조국 윤 음주자재 유튜브 시청 중단 김여사 인맥 정리 10가지 요구를 했다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